이상어 올리 베베 띵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 노초 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 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갔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어?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크앙!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여보세요? 우리 가족 병원입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원숭이들이 마당에서 뛰고 있어요. 어, 마당에서 뛰면 안 돼요. 다섯 마리 원숭이 쿵쾅쾅 우!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아야!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죠. 하라.
할아버지 원숭이 바나나 나나 할아버지 원숭이 바나나 나나 할아버지 원숭이 바나나 나나 할아버지 원숭이 원숭이 바나나 나나 할머니 원숭이 바나나 나나 할머니 원숭이 바나나 나나 할머니 원숭이 세 마리 원숭이 쿵쾅쾅 예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아야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죠 아빠 원숭이 바나나 나나 아빠 원숭이 바나나 나나 아빠 원숭이 바나나 나나 아빠 원숭이 여보세요? 의사 선생님 지금 원숭이들이 마당에서 또 뛰어요 두 마리 원숭이 쿵쾅쾅 와!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아!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죠 엄마 원숭이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나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지? 너,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조금만 참으세요.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발병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어?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 났나? 고장 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베베? 띵? 베베 띵! 베베 띵! 베베 띵!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아파요. 어? 빨대에 그물까지? 요즘 바다 쓰레기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빨리 치료해드리자.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거북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빨대가 갑자기 날아왔어요. 와야, 빨대가 코에 꼈군요. 숨이 너무 막혀요, 코가 아파요. 아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쏙 뽑아드릴게요. 친구들, 바다에 버려진 빨대가 거북이 코를 찌르고 있어. 거북이가 다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빨리 치료해주자. 조금만 참으세요. 먼저 집게로 빨대를 뽑자. 조금 아파요. 뽑습니다. 하나, 둘, 셋! 아야야야! 거북이 환자분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빨대 때문에 상처난 콧속을 치료해드릴게요. 어두운 콧구멍 안을 살펴보려면... 맞아! 반짝반짝 플래시!
간호사 선생님 준비됐나요? 그럼 콧구멍 속으로 슝! 기분 나쁜 웃음소리. 아무래도 더러운 빨대에서 세균이 옮은 것 같아. 플래시를 비춰서 세균들을 찾자. 세균 발견! 소독약을 뿌려줘. 야! 야! 여기 또 있어. 엄청 커다란 세균이야. 어우, 너무 강력해. 다시 힘을 모아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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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호! 세균을 모두 무찔렀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남지 않게 연고 발라드릴게요. 상처 위에 톡톡 꼼꼼히 바르자. 좋아요. 완벽해. 거북이 뚜루루뚜루 콧속에 뚜루루뚜루 빨대 뚜루루뚜루 뽑았다. 아, 숨쉬기가 편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 걱정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낚싯바늘에 찔렸어요. 아야! 지느러미를 다치셨군요. 움직일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반짝반짝 너무 예뻤는데. 아야!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고래 환자분, 제가 팬츠로 빨리 안 아프게 뽑아 드릴게요. 조심조심 살살. 좋아! 낚싯바늘이 빠졌어요. 상처가 커서 찢어진 부분을 꿰매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따끔해요. 아야야야!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반짝반짝 별붕대로 부탁해요. 우와, 너무 멋져요. 낚싯바늘 뚜루루뚜루 뽑았다. 뚜루루뚜루 지느러미 뚜루루뚜루 치료 끝!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치료가 잘 끝나 다행이에요. 친구들, 바닷가에 낚싯바늘 같이 뾰족한 걸 버리면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 다칠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아팠어요.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약속! 다음 환자분, 물개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물 때문에 숨이 막혀요. 안 돼! 그물에 몸이 꼈군요. 숨이 막혀요. 도와주세요. 응급 환자 발생! 서둘러요! 비상사태야! 물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가위로 이 그물을 잘라내자. 휴, 됐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큰일이야! 심장이 뛰지 않아! 간호사 선생님, 심장 충격기 준비해 주세요.
전기가 충전되는 동안 심장을 3개 눌러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 다들 물러서세요. 샷! 다시 한 번. 샷! 휴, 물개 환자가 다시 깨어났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그물 때문에 난 상처에 연고 발라드릴게요. 조금 쓰릴 수 있어요. 톡톡, 골고루. 아주 잘 참으셨어요. 칭칭칭 뚜루루뚜루 감기 뚜루루뚜루 그물 뚜루루뚜루 제거 끝! 휴, 정말 죽을 뻔했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물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들 건강하게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다친 친구들이 많았어. 바닷속 친구들이 더 이상 쓰레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도록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알겠지? 약속! 봄이 왔네.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줄까?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따뜻한 뚜루루뚜루 봄날에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어예!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알록달록 뚜루루뚜루 꾸미는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이제 나눠주러 가볼까?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구석구석 뚜루루뚜루 숨기는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우와 많이 찾았구나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대굴대굴 뚜루루뚜루 굴리는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야호 신난다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마음 담아 뚜루루뚜루 전하는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내 사랑을 받아줘 우리는 뚜루루뚜루 즐거운 뚜루루뚜루 봄날에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모두 함께요 우리 모두 뚜루루뚜루 다 함께 뚜루루뚜루 즐겨요 뚜루루뚜루 봄봄봄 봄이 왔어요 잡아봐라 Go, go, go!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록스타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신난다 뚜루루뚜루 신난다 뚜루루뚜루 락앤롤 뚜루루뚜루 노래길 바닷속은 온통 알록달록해 질투나 바다에 있는 색깔은 모두 다 내 거야 어, 안 돼! 우린 대왕노랑 색깔이 다 가져가 버렸어 파란색 파란색이 오 사라졌어 색깔을 찾아와야지 파란 아빠 상어 뚜루뚜 뚜뚜뚜루뚜뚜 오 주황 주황 내 주황색 주황색이 사라졌어 색깔을 찾아와야지 주황 할머니 상어 뚜루뚜 뚜뚜뚜루뚜뚜 오 초록 초록 내 초록색 초록색이 흥 사라졌어 색깔을 찾아와야지 초록 할아버지 상어 뚜 좋은 생각이 있어 못된 대왕 문어 뚜루뚜루루 못된 대왕 문어 뚜루뚜루루 못된 대왕 문어 뚜루뚜루루 못된 대왕 문어 못된 문어야 우리 색깔을 돌려줘 어서와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자 어?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어 어우 이런 오늘은 눈이 아픈 친구들이 찾아왔구나 얼른 치료해주는 게 좋겠어 여러분 우릴 따라서 조심조심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환자분 부엉이 들어오세요 어디
머리가 아파서 오셨나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시력이 나빠졌군요. 흐릿흐릿 뿌옇게 보여요. 아이고, 이러다 또 부딪히겠어요. 친구들, 부엉이가 앞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자. 눈이 얼마나 나쁜지 검사부터 해볼까? 자, 한쪽 눈을 가리고 여길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네모 모양이요. 이건 무슨 모양일까요? 동그라미. 자, 이건 어떤 모양일까요? 알았다, 비행기 모양이요.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이런, 시력이 많이 나빠졌네요. 아무래도 안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안경을 찾아야 하는데 둘 중에 뭘 골라야 할까? 두 번째 건가? 선생님, 눈앞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경이 아니라 선글라스였네요. 안경으로 금방 바꿔줄게요. 부엉이에게 어떤 안경을 골라줄까? 어? 친구들은 이 네모난 안경이 좋다는 거지? 우와, 이제 앞이 잘 보여요. 네모난 안경이 정말 잘 어울려요. 부엉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잘 보여. 뚜루루뚜루 치료 끝! 우와! 이제 우리 친구들 얼굴도 잘 보여요. 친구들, 멋진 안경 골라줘서 고마워.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눈이 갑자기 빨개졌어요. 아이, 따가워! 눈병이 생겨서 아팠군요. 까끌까끌 따끔따끔 너무 아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금방 나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일단 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 어? 눈곱이야! 여기도 있어! 어우, 눈에 눈곱이 엄청 많이 껴있어요. 많이 불편했죠? 얼른 없애줄게요. 눈곱 제거 끝! 아팠을 텐데 잘 참았어요. 이런! 못된 세균이 눈을 아프게 하고 있잖아! 안약으로 세균을 없애주자! 야호! 간호사 선생님이 세균을 모두 무찔렀어요! 마지막으로 연고를 바르면 다 나을 거예요. 우와! 눈이 다시 깨끗해졌어! 강아지 뚜루루뚜루 빨간 눈 뚜루루뚜루 나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앞으로 눈 비빌 때 조심하도록 해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눈이 퉁퉁 삐리삐리뽀.
시원한 손으로 눈을 비벼서 퉁퉁 부었네요. 친구들, 외계인 눈을 같이 치료해주자. 먼저 퉁퉁 부은 눈을 가라앉혀주자. 따뜻한 찜질을 해주려면 수건을 골라야 해.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수건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좋아! 첫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삐? 달콤! 삐리삐리! 삐리! 삐리삐리! 아! 수건과 비슷하게 생긴 롤케이크였네. 미안해요. 얼른 따뜻한 수건 갖다 줄게요. 따끈! 삐리뽀! 다행이야. 부은 눈이 많이 가라앉았어. 눈이 빨리 나을 수 있게 연고도 발라주자. 좋아! 점점 눈이 낫고 있어. 다래끼가 다 나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약을 처방해 줄게요. 친구들, 초록색 물약 만드는 걸 도와줘. 노란색 물약과 파란색 물약을 섞어야 해. 물약 완성! 와, 삐리삐리뽀! 약이 쓸 것 같아 싫다고요? 그래도 약을 먹어야 눈이 아프지 않아요. 잠깐만 참고 꿀꺽 삼키면 돼요. 그것 봐요. 금방 나았죠? 삐리삐리뽀. 외계인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삐리삐리뽀. 다 나았다니 우리도 기뻐요. 다들 치료받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삐리삐리뽀!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너랑 상어 버스 달려요. 아기 상어 어디로 갈까요? 부릉부릉 빵빵 너랑 버스 아기 상어 공원에 왔대요. 우와! 재밌다! 분홍 상어 버스 달려요. 엄마 상어 어디로 갈까요? 부릉부릉 빵빵 분홍 버스 엄마 상어 카페에 왔대요. 상큼해. 파란 상어 버스 달려요. 아빠 상어 어디로 갈까요? 부릉부릉 빵빵 파랑 버스 아빠 상어 해변에 왔대요. 색깔 버스 부릉부릉 부릉부릉 알록달록 색깔 버스 달려요 빵빵. 자, 주황 버스 출발. 주황 상어 버스 달려요. 할머니 상어 어디로 갈까요? 부릉부릉 빵빵 주황 버스 모자를 사러 왔대요. 우와, 너무 마음에 드는걸. 초록 상어 버스 달려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로 갈까요? 부릉부릉 빵빵 초록 버스 농장에 놀러 왔대요. 노래 부르자. 부릉부릉 알록달록 상어 가족 색깔 버스 부릉부릉 부릉부릉 알록달록 색깔 버스.
달려요. 빵빵 노랑 분홍 파란 주황 초록 상어 가죽 색깔 버스 붕붕 어디든지 할 수 있죠. 상어 가죽 색깔 버스 빵빵 상어 가죽 색깔 버스 빵빵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올까? 어?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봐. 아우, 다들 너무 아파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아, 뜨거워! 뜨거운 물에 화상이군요. 아파, 아파,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느러미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잖아. 간호사 선생님, 치료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나와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엄마 상어를 낫게 해주자. 엄마 상어, 많이 아프죠? 이제 아프지 않게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흐르는 물로 열을 식혀볼까? 오잉? 샤워기가 두 개가 있네. 어떤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오잉? 왜 물이 안 나오지? 어머나, 깜짝이야! 으아! 무시무시한 뱀이었네! 엄마 상어 미안해요. 제대로 다시 치료해줄게요. 휴, 다행이야. 부어오른 지느러미가 가라앉았어. 이제 물집에 연고를 살살 발라보자. 아야! 아야, 아야! 아이고,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우와, 물집이 작아졌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로 감자. 친구들은 어떤 색깔이 좋아? 주황색 좋아. 다 됐다.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또 다치지 않게 뜨거운 물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환자분, 핑크퐁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장난감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군요. 아야, 아야, 따가워, 너무 따가워. 친구들, 상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핑크퐁을 빨리 치료하자. 조금만 참아요, 핑크퐁. 금방 낫게 해줄게요. 친구들, 그럼 우리 먼저 상처 주변에 먼지부터 닦아내자. 아야야, 따가워! 다 닦았다. 아유, 잘 참았어요.
이제 연고를 바르자. 야호! 상처가 거의 다 나았어. 마지막으로 예쁜 반창고를 붙여볼까? 핑크퐁, 어떤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요? 난 공룡 반창고 붙일래요. 우와! 핑크퐁도 무사히 다 나왔어! 핑크퐁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친구들 고마워! 이제 신나게 놀 수 있어! 핑크퐁이 다 나와서 우리도 기분 좋아요. 세 번째 환자분,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콜록콜록 훌쩍훌쩍 콧물이 나요. 추워. 슬슬 덜덜덜덜. 친구들, 아빠 상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시작해볼까? 우리 먼저 체온계로 열을 재보자. 열이 너무 높아. 우리 아빠 상어의 열을 빨리 내리자. 이제 저 노란 콧물을 없애볼까? 으아! 끈적끈적한 콧물 괴물이다! 우리 빨리 이 콧물 괴물들을 없애자! 우와! 콧물 괴물이 다 사라졌어! 간호사 선생님 최고! 아빠 상어 괜찮아요? 친구들, 이번엔 부엌목을 치료하자. 이런 못된 바이러스들이잖아. 약 스프레이를 뿌려서 못된 바이러스들을 물리치자. 야호!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주사만 맞으면 치료 끝!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 주세요. 잠깐!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아빠 상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아줄 거예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우와! 주사 끝났어요. 에? 하나도 안 아프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건강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기가 다 나으니 기운이 솟는걸? 모두 다 나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친구들, 오늘 함께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